네, 오늘은 냉소자의 달콤한 상상의 저자 홍석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이번에 퇴사를 하고 전업 아빠로 지내고 또 그동안 세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는 주로 이제 식판밥을 좋아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식판밥은 사실 메뉴가 정해져 있고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좀 짜여진 대로 그냥 살면은 그쵸. 편했고, 실제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를 했고, 학교를 다니라고 해서 다녔고, 취직을 하고, 너무 늦지 않게 결혼을 했죠.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앞으로가 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무도 알려주는 게 없었고, 거기까지는 좀 뻔했는데, 네. 그래서 좀 멈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이제 결정을 한게 지금의 이제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 그리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작가로서의 삶이에요. 이제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식판을 이제 좀 내려놓는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항상 이제 지금에 좀 집중을 하면서 스스로 고민을 하고 또 넘치는 생각들을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글이 좀 저랑 잘 맞아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글로 좀 생각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새벽에 일어나서 하얀 바탕을 띄워놓고 검은 글자를 채우는 그 시간을 좋아하고 또 글이라는 게 제가 믿기로는 좀 조용하지만 굳센 힘이 있다고 믿으면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저라는 사람을 혼자 알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글과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시는 이 성장 읽기 채널 구독자분들하고 만나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앞이 안 보이게 된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학교 갈 나이도 정해져 있고 뭐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취업 준비해가지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다들 이제 취직한다고 해서 저도 똑같이 스펙 쌓기라고 있잖아요. 회사에 대학 가고 이제 취직할 때도 이제 뭐 연봉 정해져 있고 뭐 어디가 더 좋다더라 많이 준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간 다음에 남들이 이제 30대쯤 되니까 다들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는 것까지는 남들 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옆에 너무 예시가 많은 거죠. 거기까지 해놓고 이제 애기도 나왔어요. 애기도 낳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한 순간이 제가 한 10년 결혼과 직장과 비슷하게 갔는데 10년이 되고 나니까 30대 중반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30몇 년은 이제 저희는 사는 앞으로 이제 사는데 주변을 보면 선배들이나 이제 뭐 윗세대들을 보면은 딱히 이렇다 할게 없이 그냥 이제 다닐 때까지 다니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딱히 자신에 대한 어떤 성취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없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리고 제가 이러면 사실 좀 결정적이었던 건 아이는 제 아이는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나 와이프나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를 해서 이렇게 그동안 살았는데 10년을 이제 일하고 보니까 별로 그 당시가 행복하지 않고 막막한 거야.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밖에 살지 않은 저희가 키우게 되면은 정확히 30년 후 보면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부터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막막함과 아이에 대한 미래, 사실 저에 대한 미래에 시작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찾아왔습니다. 근데 남들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삶을 살아오시다가 이제 길이 안 보인다 해서 새로운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것과 퇴사는 관련이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뭐 벌이와 무관하게 이제 일이라는 거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뭐 학생 때는 공부가 일일 거고 뭐 회사를 다니면 회사 일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는 일, 10년 동안 넘게 했던 일을 좀 돌아봤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뭐 집중도 하고 나름의 성취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일로 이제 그거를 바라봤을 때는 조금 제가 정말 좋아하거나 하고 싶거나 뭐 어렵더라도 제가 조금 더 흥미가 있거나 이런 일이라기보다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당장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벌고 또 앞으로 이제 돈이라는 걸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일을 돌아봤을 때 좀 네. 의문이 들었어요.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뭐 뭐가 안 좋건 했다기보다는 제가 가진 일에 대한 관점이 앞으로 해야 아까 막막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바로 회사를 그만뒀던 건 아니고 네. 이제 4년 전에 이제 휴직을 하면서 주행역자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네. 좀 제가 하는 일을 돌아보고 아이를 돌보면서 앞으로 나는 그러면은 회사로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이제 다른 일을 할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제 결정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죠. 그 이번에 나온 책 이제 세 번째 책이시잖아요. 이 냉소자의 달콤한 상상. 이제 책장을 봐서는 사실 이제 어떤 내용일지 감이 잡히진 않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오던 책인데 그동안 제가 이제 세 번째 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아빠로서 살아온 그런 삶을 이제 나눴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원으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제가 고민하던 퇴직에 대한 생각들을 담은 이제 현실을 기반으로 한 에세이라면 세 번째 책은 제목에 있다시피 이제 허구예요. 허구. 상상을 기반으로 한 건데 이게 제목이 냉소자라는 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들었던 평이 네. 너 왜 그렇게 삐딱하게 시니컬하게 보는 경우가 많니? 이거 그냥 누가 봐도 이런 거잖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가끔 다 그렇진 않지 않을까? 아닌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라는 얘기를 했을 때 환영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조금 좀 말이 세게 나가기도 하고 네. 굳이 뭐 들춰내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려서부터 있었고 중간에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고 이렇게 책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 상상들이 좀 쌓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모아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 또는 뭐 선입견, 뭐 고정관념이라는 것들과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현실을 조금 뒤집어 보자라는 걸 해서 모아봤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책에 다 나와 있지만은 지금은 누구나 다 뭐 대학을 가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대학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 대학을 가는 게 특이하다든지 아니 뭐 대학과 관련돼서 이제 저희는 뭐 여전히 국영수라는 거에 집중을 하지만 국영수가 아닌 다른 쪽 어떤 윤리나 도덕 이런 마음가짐 바른 자세가 더 중요하다든지 또 뭐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다시피 남성이 이제 주 양육자로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좀 반대로 바꿔보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고 모두에게 옳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그런 상상들이 네. 하나로 모여서 네. 냉소자의 달콤한 상상이라는 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혼자 많이 웃고 네. 재밌더라고요. 그런 걸 모은 그런 책입니다. 그 상상들을 한번 제가 몇 개 여쭤볼까요?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 내 상상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대학을 기피하는 사회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뭐 이제 어떻게 사회가 바뀌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저도 네. 이제 사실은 대학이 지금도 그렇지만 정규 과정 같아요. 고등학교 끝나면 저희는 20살이 되면 다 대학을 가고 지금 이제 인구가 줄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대학교를 일단은 다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수험생 보고 할 때는 뭐 다른 길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친구는 사실 없었고 다 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이를 키우고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넘고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전부가 대학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건가? 뭐 대학에 가서 좋은 점이 많죠.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배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사회에서 써먹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그런 게 저희 전부 다 모두가 꼭 그래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대해서는 이제 좀 특이하게 설정을 잡았던 거는 사회로 바로 나가는 게 원래는 당연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끝나면은 다 사회 가서 일을 하는 게 대단한 거, 당연한 거고. 근데 일부가 대학을 가는데, 물론 순수하게 학문을 좋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사회에 가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하거나 부딪히기 싫은 사람이 그걸 유예하기 위해서 대학으로 도망간다는 설정을 한 거죠. 왜 이걸 했냐면은, 20대 이제 성인이 저희가 이제 됐을 때 이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는데 그 가능성을 꼭 대학으로만 묶어놓는 게 맞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을 가지 않고
가지 않고도 뭐 일을 한다거나 다른 길을 갔을 때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길을 가는 어른이 모여있는 세상이 다양성에도 좋고 그리고 서로 가진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학을 서로 가지 않으려는 뭐 대학을 대학이 그냥 one of them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을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가야만 되는 사회가 됐으니까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려고 많은 비용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시 교육에서 보통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 입시 교육에서 국영수가 빠졌다. 이래도 뭐 좀 대학을 가는 게 그렇게 좀 뭐 부정적이고 그럴까요? 저도 이제 대학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두 편의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을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기준 이제 성적 순으로 이제 네. 저희가 말하는 이제 공부 점수가 좀 높은 뭐 국영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네.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운 이제 바른 생활 지금도 저는 그랬는데 네. 바른 생활은 이렇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네. 살아야 되고 주변과 이제 어울려야 되고 예의 범절이라든지 도덕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저희가 보면은 어떤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런 사람 좋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도 네. 결국에는 손을 들어주는 게 어떤 그런 능력적인 것들 보여주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손을 들어주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청소년 때 배워야 되는 거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런 능력적인 부분도 분명 중요하지만 네. 저희가 그냥 속된 말로 쟤는 참 싸가지가 없다 근데 공부는 잘하네 라든지 저희가 회사 생활 다녀도 참 저 사람은 예의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일은 잘하니까 일을 잘하는데 손을 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요즘 뭐 화두가 되기도 하는 약간 범죄 같은 데 보면 뭐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들이 있으면 그게 어쨌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좀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이제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이제 사람의 유형이 이제 두드러지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어쨌든 성장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것들이 이제 국영수라는 대표되는 이제 점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학습에 좀 치중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하는 게 의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씀 질문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게 조금 저희가 정리가 되고 같이 이제 사람들도 같이 본다면은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학 교육을 이어진다면은 그건 또 약간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도 이제 좀 별로고 대학을 가서 그게 배우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 실질적인 삶과 좀 동떨어진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부정적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저는 대학 입시와 대학에 가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위한 준비 뭐 스펙이 되고 이제 학벌을 또 뭐 연줄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쯤은 이게 정말 맞는 거고 전부 다 대학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맞는지 네.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입장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직업을 추첨으로 좀 해보는 상상도 해보시잖아요. 이거 되게 저 되게 재밌긴 재밌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직업을 지금 이제 뭔가 성과나 성취를 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개념이잖아요. 만약 추첨으로 바뀌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도 이제 사실 설정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극단적으로 이제 네. 하다 보니까 하긴 한 건데 이 시작은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특정 직업 요즘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4차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뭐 가족 중에 있어요. 좀 인생이 편하다 뭐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직업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도 이제 뭐 회사원으로 다녔지만은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예전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몸을 쓰는 노동이 필요한 직업도 물론 여전히 있잖아요. 뭐 로봇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고 하지만 뭐 데스크에 앉거나 이제 이런 말은 쓰진 않지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약간 상하 관계 구분을 저희 나라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심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다 안 중요하거나 꼭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추첨이라고 이제 설정을 했지만 완전히 다른 누구나 다 이제 운으로 이제 돌려버리고 확률로 돌려버리면 다 이제 좀 평등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경험을 이제 몸 쓰는 것도 해보고 이제 머리 쓰면서 이제 하는 것들도 둘 다 이제 해보면 이제 역지사지라는 걸 저는 사실은 이제 공감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직접 해보면은 조금 느끼는 바가 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사회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아 이런 몸을 쓰는 직업도 힘들 만큼 중요하고 또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또 스킬이 학문이 필요하고 한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저희가 뭐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배우지만 네. 학교에 나오고 보면 귀천이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자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모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직업에서 모든 동일 노동 시간과 동일 노동 임금을 받는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 어떤 거 추천됐으면 좋겠어요? 예상치 못했던 질문인데. 네. 뭐 저는 사실 제가 어차피 추첨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등 떠밀려서 해야만 하는 그러면은 네. 약간 몸을 좀 국도로 쓰는 약간 저는 절대 선택을 하지 않을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농부 뭐 어촌에서 일하시는 뭐 어부들 이런 것들 제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해보면 좀 세상에도 감사하고 네. 이런 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해심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 좀 다른 이제 세상을 상상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상상을 하시게 되는 뭔가 근본적인 뭐 이유나 뭐 동기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뭐 냉소자라던가 삐딱하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네. 제가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현상이 보이면 네. 그걸 이제 바르게만 보지 않고 뭔가 지금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주류 이제 대세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네. 그런데는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누군가가 이제 좀 더 우위를 점한다거나 이제 이득을 네. 점하고 있고 조정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반대편 소수라던가 이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바라는 지금 뒤집어본 상상이 메인이 됐을 때도 네, 항상 네.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쵸.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소수의 목소리라던가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제 좀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다른 의견도 있는 걸 우리가 너무 모르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를 좀 누군가는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시선을 견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이제 의심을 해보고 다른 쪽이 되면은 좀 바뀌지 않을까? 좀 더 다양하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마 저를 이렇게 계속 끄집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게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을 뭔가 지배하는 룰이나 가치 같은 게 있는 건데 여기에 당연히 지배하는 게 있으면은 소외되는 게 있기 마련이고 작가님께서는 극단적인 상황 과정을 통해서 그 소외된 부분에 좀 주목도를 높여서 한 번쯤 상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아, 정확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네요. 그 이제 세 번까지 결혼이 허용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야? 이거 하잖아. 이거는 그럼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현재 결혼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사실은 뭐 네. 이제 다양한 걸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완벽히 똑같은 뭐 프레임을 다 씌우긴 어려운데 이건 좀 독특한 거긴 했어요. 어느 날 이건 저도 이제 결혼을 한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고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저도 결혼 생활이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지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좀 결혼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어디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기도 하고 뭐 결혼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제도적으로 이제 없었던 적도 있고 네. 뭐 지금도 다르게 좀 저희가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가 또 다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서양 쪽만 가도 약간 이혼 이후에도 이제 전 남편 전 부인과도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혼과 비혼이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아까 뭐 모두가 대학을 가는 것처럼 이게 무슨 다 결혼을 꼭 해야만 완벽한 인생을 장식하는 거고 남녀로서 이제 전혀 이상함이 없는 거고 근데 한마디로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노초년 노총각이라는 얘기가 정상적이라면
문제가 없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지? 라는 이제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결혼이라는 것도 모두가에게 맞는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왜냐면 이제 그렇다고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삶이 좋아요라고 하기보다는 네. 제가 결혼을 해봤으니까 네. 결혼을 했을 때 조금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눈에 보였을 때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둘이 뭐 사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서로 앞으로 평생 살아갈 때 정말 많은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데 할 때까지 하거나 뭐 두 분의 생각으로 이제 아 우리는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 게 좋다 라고 네.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세상을 지금까지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하면은 결혼이 지금까지는 완벽한 정답이라고 보였던 거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시선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럼 이제 세 번까지 결혼이 허용된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결혼을 세 번을 다 채울 거라 생각하세요? 한 번은 어렵지만 네. 두 번이 된다면 네. 세 번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세 번이라는 설정은 뭐 제가 자기적으로 한 거긴 한데 저는 그냥 결혼이라는 거에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적인 단어를 썼을 뿐이지 네. 사랑인 거에 대해서 좀 자유를 조금 높이고 싶었고 누군가는 여러 사람을 뭐 만날 수도 있고 오늘 살면서 뭐 이런 인연 뭐 저희가 뭐 여자친구 애인과도 헤어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결혼이라고 꼭 그러지 않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방금과 같은 자유도가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뭐 헤어지기도 했고 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약간 제도적인 이혼과 결혼이라는 지금 법적인 그런 결합과 분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렇게 좀 시선을 그렇게 보는 거지 그냥 이제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결혼제도, 이혼제도가 있어서 한번 부부연을 맺으면은 이게 끊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막 힘든데 맞아요. 이거를 좀 가벼이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좀 막 본능이나 뭐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과 훨씬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런 맥락 생각해보면 사실은 결혼제도 뭐 당연히 있는 걸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의 삶에 가장 최적의 제도일까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의문을 이거 사실 쓰고 네. 나서 와이프가 항상 첫 번째 독자인데 네. 이거 네. 반응이 궁금한데 너의, 네. 너희가 바라는 상상이 다른 거 다 알겠는데 이건 네. 뭐냐라고 네. 했을 때 이제 방금 이제 설명한 거를 이제 구구절절하긴 했지만 네.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싸우진 않으셨죠? 네, 그런 건 뭐 네. 이해했을 거예요. 제가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네. 그 최근에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 뭐 부동산 투자가 되게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막 너 직장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부자 어찌 못돼 막 바보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 심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너 아직도 주식 투자 안 해? 너 근육 문맹이야. 뭐 너 집 안 사? 연끌 안 해? 왜 너 언제 집 마련 하려고?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돈 일해서 돈을 버는 거는 바보가 되는 사회. 이런 분이 이런 사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직장 생활을 했고 뭐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뭐 부동산이라던가 주변에서 원래 이루어지는 거고 저도 이제 뭐 벌이를 버니까 이거를 앞으로 조금 더 낮게 하기 위해서 뭐 투자 개념이라는 것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조금 안 하면은 바보가 되거나 그걸로 이제 성공해야만 이제 뭔가 최고의 성공이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서 나는 이렇게 뭐 내가 버는 근로소득만으로도 네. 충분히 만족하고 살 것 같아. 또는 뭐 저희가 또 사실은 얘기를 해보면 잃었다는 얘기라던가 자기가 이제 잘못된 얘기는 많이 화두로 올라오지 네.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뭐 개미라는 얘기도 하면서 다 몰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그것도 그냥 가질 수 있는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사회가 몰려가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그냥 이제 내가 그냥 일해서 하는 것도 만족하고 사는데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야 그러지 않아도 나봐 나 이번에 전부 다 올인해가지고 뭐 10배가 되고 100배가 됐어 나 다 내일 퇴직해 사실 그 당시 막 코인 많이 나올 때 저희 회사도 네. 퇴사 공지 같은 거 나면 소문 쫙 나요. 어, 네. 뭐 얘 뭐 대박 났대. 대박 났대. 네. 왜냐면 입사 뭐 1, 2년만 나갈 이유가 그쵸. 여러 가지 이유가 없는 사람. 네. 보면은 사람들이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나는 뭐 월급 받아서 겨우 산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물론 부러워할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일 안 하고 평생 그냥 사는 게 좋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주일 내내 저희가 월화수목금 토요일이 있는 것도 네. 이제 뭐 물론 뭐 일요일 주말이 제일 기다려지긴 하지만 이런 얘기는 삶에서 놀기만 하면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아무 걱정을 하면 사실 뭐 제가 그래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걸 모르겠지만 저는 건강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사람이 이제 적당한 뭐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가 이제 이것만이 완벽하고 이것만이 정답이야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땡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패배자고 예를 들어서 그거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쉽게 하는 몸을 쓰는 일 뭐 일본말로도 하는 뭐 노가다 막노동 이런 것들 하면 되게 성공하지 못한 잘못 인생을 살고 이제 자기 몸 써서 다치면서 이렇게 몸을 쓰면서 이제 어렵게 살아가니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개인의 선택이 아닌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이미 쏠려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게 아니면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다니는 뭐 저기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누군가 청소는 해야 되고 뭐 기계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사하지 않고 저렇게 일하면 저는 사실 저희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개그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야 부모님 내 말 안 부모님 아이한테 내 말 안 듣고 또는 공부 제대로 안 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각자의 일에 대한 노동을 하는 거는 저는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편한 일 또는 이제 대박 그런 것들만 바라는 사회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네요. 이게 지금 이 책의 내용만 봤을 때는 되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편에는 극단적인 현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 느낌이네요. 이게 이런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적당히 지금을 얘기해도 뭐 입 아픈 얘기가 되고 그렇다고 이거 좀 좋은 얘기 잘해보자 이런 얘기는 뭐 다 알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접근이 말씀해주신 대로 좀 반대를 보면 아 지금 이게 꼭 이렇지만은 않고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구나를 좀 제시하고 싶었던 방법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게 책이 다시 보이네요, 좀. 그 원하는 인간관계를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상상도 해보셨잖아요. 아, 그럼 뭐 돈으로 어떤 인간관계 사고 싶으세요? 저는 네. 아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인간관계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친구 관계라는 게 저도 이제 친구가 지금 있고 한데 학창 시절에 이제 약간 네.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친구 관계가 지금 돌아보면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옆에 항상 붙어있기도 교실 안에서 만나고 그쵸. 그때의 고민이라는 게 뭐 지금 돌아보면 각자의 고민이 그 당시엔 자자 힘들긴 하지만 네. 그때 돌아보면은 사실 매일매일 그냥 뭐 친구들이랑 수업 시간에 앉아있다가 뭐 오늘 뭐 하고 놀래 뭐 시험 기간이면 잠깐 또 나다가 또 끝나면 몸으로 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관계들이 좀 되게 순수했는데 사회에 들어오고 저도 이제 저만의 이제 가정이 생기고 제 삶이 하다 보니까 좀 에너지 레벨도 하고 친구들 이제 오랜만에 보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뭐 동창이라는 이름을 굳이 꺼내야만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보는데 이런 관계가 사실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되게 편하게 그냥 쉽게 농담도 하고 소개했던 얘기도 했던데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할 때는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런 이제 예전에 좀 편했던 관계가 이제 사실 유지하는 게 관계라는 게 그때는 이제 유지기라는 개념조차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 그런 관계가 되게 가져가는 게 어려운 거구나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만 계속 붙어 다녔으니까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도 뭐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지만 네. 그런 관계가 요즘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준다는 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언제든 제 마음을 편안하게 뭐 아내나 이런 뭐 부모님 형제자매를 떠나서 제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공유하고 언제든 들어줄 수 있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학창시절에 이런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런 단짝 친구 같은 것들을 지금도 뭐 물론 저도 이제 신앙이 된 친구도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제 언제든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거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이라는 상상은 이제 인간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깔아두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가치인 거고. 그럼 작가님께서는 지금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는 네. 지금 현재 네. 저의 제 시점에서는 네. 아내인 것 같아요. 같아요라는 말씀 안 되고 네. 아내입니다. 아내. 네. 왜냐면은 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친구들 관계 이후에 이제 진짜로 어떤 한 사람과 가장 많이 붙어 있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만큼 다름을 느끼고 서로 이해하기 노력을 하고 다투면서 이제 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실은 너무 붙어의 관계라는 게 이제 연애하고 사랑할 때랑 이제 같이 살면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끈끈한 관계이자 정말 소중하고 어디 다시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진짜 좀 부족하고 또 단순히 그냥 제 아내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할 정도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좀 서로 삶을 살 반려자모 뭐 배우자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옆에 붙어있는 힘이 되는 사람 이렇게 언제나 지금 힘들어할 때 이제 지지해 줄 수 있고 옆에서 이제 정신 못 차리면 진짜 네. 이제 세게 한번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네. 그런 인생을 끝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는 큰 관계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내분도 사실은 처음엔 남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가 있을 거고 점점 뭐 가까워져서 지금 결혼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뭐가 대체 그 관계가 지금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관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은 사실 뭐 남녀가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보이는 뭐 외모라던가 네. 순간에 이런 뭐 호르몬의 작용 등등으로 네. 이제 사랑적인 그 그런 뭐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런 매력부터 해서 그런 걸 끌렸는데 지금 돌아봐서 이제 지금의 관계를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돈이라는 가치로 선정할 수 없을 정도로 된 거냐 하면은 둘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과 감정에 대한 이제 서로를 위한 열어주고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이해하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어주고 아,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인데 그래도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해 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많이 쌓여 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단순히 얼마라고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저희만의 이제 독특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이제 맺어지기 위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가장 큰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순히 뭐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결혼할 때까지 굉장히 남과 이제 비슷한 삶을 사셨고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얘보다 뭐 어떤가? 계속 비교를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인간의 그 비교하는 본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게 네. 저도 비교가 어쩌면 제 책에 거의 다 여러 가지 관통하는 주제가 이제 다양성 네. 그리고 이제 개인에 대한 존중 그런 얘기죠. 그리고 좀 개성, 자유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반대편에 놓고 싶어서 계속 다루는 주제가 이제 비교인데 저도 이제 제가 얼마나 비교에 이제 능했는지를 네. 이번에 이제 쉬면서 네. 또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사실 이제 비교에 대한 글이 한 꼭지가 있고 대부분 다른 데서 많이 나오는데 되게 우리가 혼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사회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옆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만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학교만 가도 뭐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을 가든 뭐 회사를 가든 옆에 이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당연한 엽술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더 맞다고 생각하는 아 얘는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게 다르구나 라고 해서 나는 다 좀 다른데 이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구나 라고 다양성을 느끼고 끝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잣대를 세우면서 어? 얘는 나보다 좀 못났네? 얘는 나보다 좀 잘났네? 하면서 약간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다가 아니면 약간 초라해지기도 했다가 약간 감정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는 거예요. 또는 제가 우월하면 이 사람도 느낄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뭐 긍정적으로 뭐 제가 못나면 더 잘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좀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 뭐 인별 같은 데 가보면 너무 화려하고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보고 나서 아 저런 사람도 있네가 아니라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라고 해서 약간 타격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습관화돼 있고 저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 습관화돼 있고 이런 것들을 떨치지 못하니까 저 스스로도 그렇고 같이 사는 가족 뭐 아내부터 해서 뭐 제가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내 자식은 왜 옆 친구만큼 못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되면서 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런 거 없이 그런 게 좀 떨쳐져야지만 이제 저에게만 이제 집중해서 아 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사실 잘한다는 것도 이제 자기 내부에서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보다 잘한다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방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비교가 아닌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환경 탓도 해보지만 한번 또 이제 의문을 가지 않았던 이제 제 탓도 이제 큰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이제 생각을 하고 쓰면서 가장 많이 이제 저를 건드리면서 전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 비교의 늪이라고 해야 될까? 그 비교의 그 감정? 어떻게 벗어났어요, 그걸? 뭐 이제 각각의 이런 어렵죠. 뭐 네. 무인도에 혼자 살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 없고 저희는 뭐 요즘 뭐 인터넷이 뭐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게 되는데 저는 그냥 이제 저만의 방법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회사를 쉬면서 조금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하면서 이제 조금 저만의 팁이 있다면 좀 안 궁금해 하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뭐 재산이라던가 월급이라던가 이런 숫자 같은 게 조금 눈에 띄고 예전에는 알고 싶지 않아도 이제 그냥 사회에 나가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사실 물어보는데 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뭐 이 사람한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아 제가 이제 들어오지 않는 정보로 차단을 해버리면 제가 좀 낫더라고요. 이게 그냥 얘에 알고 싶지 않아 무관심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하는데 꼭 이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남에 대한 이제 저에게 이제 비교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보에 대한 무관심 일시적인 뭐 부분적인 그런 게 있었고 반대로 이제 저도 이제 남들한테 물어도 사실 뭐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서로 비교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이게 뭐 완벽하진 않아요. 본인이 뭐 드러나도 서로 나는 뭐 괜찮은데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이런 거를 저는 좀 팁으로 가져가면서 정보를 좀 차단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조금 비교를 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름 한번 구축해 보고 있어요. 이번에 쓰신 책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까지 다뤘던 책은 이제 뭐 그 각각의 책에 이제 주제도 있고 메시지도 있지만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좀 과감히 말씀을 드리면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책장이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 책이 재밌다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져야 되는 작가로서 가져야 되는 생각을 하고 저 이제 혼자 뭐 이렇게 내 책은 재밌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책을 만들어내고 주변에서 이제 독자분들 읽으시는 이제 지금 피드백이라든가 의견을 들었을 때 재밌으니까 읽으신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이제 뭐 설득력도 있고 이제 흡입력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재미가 있어서 책장을 넘기게 되어라는 얘기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도 가지고 있고 저조차도 이제 내용이 좋고 메시지가 이제 좋아서 읽고 싶었던 책이 중간에 좀 지루하거나 이제 넘기는 재미가 없으면 안 읽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쓰는 때도 메시지만 이제 주구장창 한다거나 너무 진중하게 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이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중간중간 또는 끌어가기 위해서 재미 요소라던가 조금 후킹한다던가 중간에 조금 재미를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 줄인다 강도를 줄인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 되게 신경을 쓰면서 이제 쓰는 편이라서 제 책의 장점은 좀 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주제를 담든지 간에 특히 이번 세 번째 책은 이제 상상을 담았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쉽게 재밌게 넘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번 책의 인쇄를 모두 기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기부를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는
지금도 사실 주변에서 이제 책을 낼 때마다 이번에도 뭐 기부를 해라 얘기하는데 네. 되게 사실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이것도 제가 이제 비교 속에서 살아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되게 이과 출신이기도 해서 네. 숫자를 보면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글이라는 걸 써보고 기회가 돼서 이제 책을 써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작가로서 이제 책이 판매가 되면 인세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제 분명히 숫자로 들어올 텐데 이제 욕심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욕심이 난다 보면 제가 뭐 아직 뭐 모두가 다 알고 하는 뭐 그런 작가가 아직 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 가수분들 이제 보면은 뭐라고 하죠? 예술가들을 얘기할 때 이제 대중성을 이제 할 거냐 네, 아니면 자기가 아직 할 거냐 고민을 한다고 한다는 게 대중성이라는 건 사실은 많이 팔리는 작품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글은 제가 사실 시작한 얘기가 내 생각을 담고 싶은 이제 수단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했는데 만약에 이제 더 많이 팔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싶은 글 아마 작가분들이 많이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읽어주고 사랑받고 좋아할 만한 글을 쓸 거냐 아니면 내 생각이 좀 다르지만 내 생각을 좀 견지해서 좀 뭐 대중성은 떨어지는 고민할 텐데 저는 이거를 고민했을 때 그러면 내게 떨어지는 인쇄를 차라리 포기하고 좋은 데 쓰고 뭐 좋은 데 쓰는 건 일단 포기를 하고 그럼 내가 쓰고 싶은 숫자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만을 위한 글을 쓰기 위한 욕심을 하나를 잡았던 거고 글을 쓰고 책을 내보면서 읽어주시는 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읽지 않으면 사실 글과 책은 누가 읽는 사람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 생각을 해서 아 이게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게 들어오는 인쇄가 이제 사회로 다시 돌아가서 쓰이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엔 저를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 네. 잘 돌아가서 쓰이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 처음에 이제 맺었던 생각이 꾸준히 이제 가지고 갈 주변에서도 뭐 아내도 항상 물어보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실제로 글을 쓰고 하면서 되게 편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책을 써서 인세를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뭐 시간도 없고 뭐 직장만 해도 스트레스가 큰데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작가님께서는 대신 글을 쓰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글을 쓰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내면은 뭐 전업 작가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은 뭐 계속 꾸준히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할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저에게 글은 표현의 이제 소통 창구로서 처음 저에게 다가왔어요. 즐거웠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시켜서 했었고 회사에서도 누가 정해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었는데 이 글이라는 거는 아이디어부터 기획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제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읽었던 거긴 한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 조건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직장생활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될 때 아니면은 아무 자연재해 이런 뭐 어떤 특정 환경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을 때 네. 그럴 때 근데 이 글이라는 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즐거운 행위라는 걸 알게 돼서 글은 제가 좋아서 쓰는 거고 근데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장점을 이제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저라는 사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되게 좀 객관적으로 명확히 알게 돼요. 물론 글에 담은 게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네네. 최소한 글에 담기는 생각을 보면서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제 말끔하게 이제 알게 되니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뭐 자기 스스로 가끔 스스로 이제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생이라는 길이 저는 이제 저를 이제 파악하고 이제 저를 좀 더 낫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를 이제 파악하는 데 가장 유용한 저에게는 그런 도구이고 두 번째 장점은 제가 바라는 이상점이 있을 거잖아요. 아마 크고 멀고 죽을 때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데 글을 써서 저를 알게 되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지금 위치에서 아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는 게 지금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저를 알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되게 저에게 잘 맞는 그런 표현의 수단으로 저는 글을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사실 이렇게 책과 글을 많이 사랑하고 또 이제 채널의 제목처럼 이제 성장 읽기 매일매일 이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이제 바라는 분들이 이제 이 채널을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글을 쓰고 하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삶의 형태를 좀 찾았는데 네. 그런 걸 함께 한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를 좋아하냐면 꾸준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삶.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제 살면서 이제 제가 뭘 뭐 좋아하고 잘하는지 잘 몰랐는데 뭔가 이제 하루에 뭐 1분을 하든 아니면 뭐 책이라고 뭐 한 장을 읽든지 간에 제가 하고 싶고 이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매일매일 뭐 매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꾸준히 하는 거를 되게 스스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당장 없더라도 아 내가 오늘 이걸 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저 혼자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옆에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뭐 이런 운동을 그냥 뭐 운동선수 아니더라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그러면서 아 막 응원해주고 싶고 저도 힘을 얻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오늘 글 쓰기로 했는데 나도 이제 오늘 힘을 내 써봐야지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좀 꾸준히 기뻐하는 게 저한테는 뭐 소확행이란 말이 있듯이 되게 기쁨을 되게 작지만 하는 거를 좋아하고 뭔가를 이제 하다 보면 후회가 좀 줄어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후회는 그동안의 후회는 할까 말까 했을 때 뭐 안 할 이유는 항상 많잖아요. 안 했을 때 하지 말자 뭐 넘어가자 했을 때 나중에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아 그때 할 걸. 근데 이거를 뭐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하고 나면 후회가 좀 저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날에 많이 했던 후회들이 저는 진짜 최근에는 어지간하면 해보자는 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게 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작지만 계속 꾸준하게 기뻐를 하면서 이제 안 하는 것 없이 이제 후회를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저를 채우고 있고 매일매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뭐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장 이렇게 뭐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해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냉소자의 달콤한 상상의 저자 홍석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